오랜만에 부산 어묵 볶음 해봅니다. 간장, 물엿, 고춧가루 3스푼, 부산 오뎅 6장, 양파 반, 쇼, 마늘 7쪼가리, 풋고추 6개, 고추장을 안 하고 간장으로 식용유 약간 물 넣고 대충 간은 대충 오랜만에 한번 볶아갖고 무 봅니다. 이렇게 마늘을 이렇게 쪼가리로 이래. 쪼가리로 이렇게 해야 고기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맛이 있습니다. 나만의 비법. 부산 오뎅. 오뎅은 역시 부산 오뎅이 최고입니다. 맛이 있지예. 잡수에서 살아가는 유치님들, 부산 오뎅 잡수꾼 힘내이소. 알았지예? 자, 한번 주면 정 떨어진 게. 자, 한번 더. 잡수이소. 아까 본가 숟가락이 안 떼이네. 잡수이소. 이렇게 오랜만에 오뎅 볶음 갖고 이제 밥을 한번 식구로 먹어볼게예.